2과 23쪽에 I Love the Mountains 이 노래를 패러디하는 노래를 만드는 팀워크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려 872만 개 더 줄여서 양쪽의 잡다운표를 찍어서 이 노래가 다 들어간 거를 검색해도 49,900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목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I Love the Mountains로 검색을 해서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속도가 나와서 붐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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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에 붐디아라 붐디아라 붐디아. 자, 이거를 이제 재생 목록에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새 재생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새 재생 목록 눌러서 I Love the Mountains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근데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 클릭만 하면 I Love the Mountains 그럼 여기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놓고 또 들어보시고 Baby Bus. I love the flowers, I love the daffodils, I love the fireside when all the lights are low. 붐디아라 붐디아라. 여기 가사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사가 있는 버전이니까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재생 목록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아예 그 가사가 크게 보이는 버전인가 봅니다. I love the mountains. 붐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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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에 붐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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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에 I love the mountains.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애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여긴 율동을 하고 있네요. A little calliope action. Here we go. 아, 조금 아까 한 그 영상 율동을 가르쳐 주는. Now we all do the regular song. We go. I love the.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반주 아이들에게 이제 가라오그 노가바 패러디 송을 하게 되면 네 명이 나와서 하게 될 때 이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반주는 두 가지로 가라오케, 커리오키, 영어 가라오케가 영어에 이미 단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커리오키 하든지 아니면 MR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아이들 커리오키란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애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MR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R이 MR 같지가 않네요. 다 가사가 있는 버전 같은데 보겠습니다. Never gets old, huh? 아 이거는 디스커버리 광고. Bridges, I love the great white fly. I love the whole world. And all its sights and sounds. Boom dia, boom dia. 커리어키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여기는 아예 커리오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더 재미있는 버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나실 때 만들면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영상들을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애들에게 일과에서는 애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냥 집에서 영상을 자기들끼리 녹음을 해서 뭐 자유악기 제수업의 경우에는 예, 이렇게 패러디 송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자막을 입히는 작업도 가능할 텐데요. 여기서 자막을 넣으려면 여기는 이미 자막이 자기들 노래를 이제 자막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 장면이 참 흥미진진한 영상을 내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휴대폰에서 저는 이 작업이 용이해서 이걸 씁니다. downbiz.net 비디오를 내려받는다는 건데 여기 조금 아까 이 재생 목록을 만들었죠. 여기 재생 목록에서 I love the mountains 7개를 지금 목록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복사를 해서 한꺼번에 .net에서 한꺼번에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downbiz.net은 휴대폰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구동이 되니까 저는 강추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비디오 이건 페이스북 영상을 내려받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유튜브 재생목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내려받는 겁니다. 요거는 개별 유튜브 영상을 내려받는 거고요.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플레이리스트 조금 아까 복사한 재생 목록을 붙여 넣었습니다. 아 근데 잠깐 영상의 화질이 수업에서 영상 화질이 좋아야 되니까 720p 말고 1080p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밑에 지금 재생 목록으로 한 영상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에즈 비디오, 뭐 mp3로도 내려받을 수가 있네요. 에즈 비디오, 다운로드, 에즈 비디오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다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이렇게 내려받아두고 수업하는 게 아무래도 더 용이할 겁니다. 영상들이 내려받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을 이제 동화 여기서 이게 일과니까 일과에서 너무 일과도 지금 보면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목록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폴더 여기는 love I love the mountains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하시게 되면 반복 재생이 가능하니까 By his side when the lights are low Bum-di-y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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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di-ya-da. I like the flowers, I like the daffodils, I like the mountains, I like the rolling hills, I like the fireside when the night.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Bum-di-y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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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di-ya-da. 또 휴대폰 비디오 쇼 프로그램 등에 이제 자막을 넣는 기능이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자막을 넣어봐라 하고 이렇게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노래 유튜브 영상에 목록을 만드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재생목 3월 첫 시간에 하는 일인데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음악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긴 지금 15곡의 신청 음악을 받았는데, 저는 상반 수업을 할 때는 팝송을 신청하도록 굳이 했습니다. 근데 하반 학생들의 경우는 팝송 자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교적 없는 편이라, 음악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영어가 좀 들어간 노래를 해도 좋다라고도 하고 하반 수업할 땐 그냥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해라. 하반 학생들의 경우는 신체 학습자여서 듣고 있는 수업을 견디지를 잘 못합니다. 자주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쉬는 것보다 음악을 또 멍하니 쉬라고 그러면 또 이 학생들은 가만히 못 있으니까 더 시끄러워요. 이렇게 있을 때 재생 목록에서 노래를 틀어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도 깨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해서 저도 같이 듣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생 목록 만들기 이제 괜찮니 그래서 일반 가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는 지금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죠. 7번, 8번, 5번, 6번. 근데 새 재생 목록 가려고 3월 이제 괜찮니? 1번, 2번 너무 힘들었잖아. 1번 신청 우리 신청. 금방 우리가 고작 쉬는 시간마다 이별뿐인 건데 우리 아주 좋았다. 참 어려웠어. 재생 목록 알려드렸습니다.